글로벌 게임사 블리자드의 기대작들이 줄줄이 출격 중입니다. 블리자드의 첫 모바일 게임이 국내 시장에 상륙하는데요. 26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다중 접속형 활수행 게임 디아블로 이모탈을 6월 3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사전 예약이 시작된 후 이미 3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사전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며 디아블로 이모탈이 디아블로 시리즈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27일부터는 오버워치의 비공개 PVP 베타가 시작됐습니다. 블리자드는 3월부터 오버워치 윈도우즈 기반 PC 사용자에 한해 베타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자 중 선별된 이용자에 한해 베타 참가권을 부여해 오버워치를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오버워치의 정식 출시일은 미정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국내 게임사 펄어비스는 신규 게임 출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6일 펄어비스는 중국의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했습니다. 출시 1시간 만에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에 올랐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다음날 29위로 떨어진 순위는 28일 기준 42위로 밀려났고 출시 하루 만에 주가가 20% 넘게 폭락하며 시가총액 1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펄어비스는 출격 대기 중인 붉은 사막과 도깨비 등 차기작을 통해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년 출시 예정인 도깨비는 펄어비스의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8월 유럽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에서 플레이 영상이 최초 공개된 이후 유튜브에서 8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출시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